어떻게 골프 프로가 되셨는지, 뭐 어렸을 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, 아니면 어떤 계기나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운동을 많이 좋아해서 이제 방과 후 수업이나 네. 그런 거 운동을 좋아했었는데, 저희 사촌 형이 김태훈 프로예요. 아, 그 김태훈 프로. 네. 저희가 얼마 전에 번영로 골프 대회에서 김태훈 프로와 함께하는 번영로 네. 골프 대회를 했었고, 성황리에 잘 성공적으로 했었는데, 그때 그 김태훈 프로가 사촌. 그렇죠. 형. 제가 중학교 때 네. 형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국가대표 출신이에요. 네. 와. 그래서 골프라는 운동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, 형이 그렇게 잘해버리니까 네. 제가 좀 가서 좀 접근을 해봤는데, 재밌는 운동인 것 같아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본다 생각하고 시작을 네. 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주변에서 사촌 형이 골프를 이미 뭐 국가대표로 네, 그렇죠.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재밌어서 했어요. 재밌어서, 네, 재밌어서. 그리고 제가 보니까 김태훈 프로도 신체적인 조건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. 역시 이승재 프로도 키도 크시고 네. 신체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유리하죠? 팔다리가 길면은 네. 좀 더 유리하고 신장이 크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네. 뭐 키가 좀 작다고 해가지고 또 불리하다고 아, 그렇죠. 말하기는 네, 좀 맞아요. 변수가 많습니다. 네네. 골프라는 스포츠가 사실 이 노인이 젊은이를 이길 수 있는 그죠? 네, 그런 스포츠로 저도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 뭐 신체적인 어떤 힘이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골프를 잘하진 않아요. 마음의 어떤 네, 심술, 마음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또 좋아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